위원장이신 박동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동관 위원장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열심히 사업하시고 활동하신 일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를 돕는 일을 멈출 수 없기에 우리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공공공동위원장 백경현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밀어주시는 서가석 위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활동을 묵묵히 지원해주신 사무국 사무국장님 이와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5기 보장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부터 4년 동안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사업을 하게 된 것을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포천 지역은 서울이 1.45배에 달하는 넓은 곳입니다. 대중교통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보장협의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웃을 돕고 지역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우리는 우리 보장협의체가 반드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계층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의 날이며 보장협의체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값진 시간입니다. 부디 위원님들, 서로 옆에 있는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정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2022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